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지금은 새벽 4시 20분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네 시계가? 4시 21분이에요. 오늘 베트남 호치민을 지금 가거든요. 제가 내일 이제 오늘 새벽이니까 내일 이제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트남 호치민을 가서 모델들 작업을 좀 하고 내일 세미나를 하고 바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또 한국으로 와요. 되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되게 짧은 일정인데 아무튼 오늘 사랑하는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또 베트남을 갑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원래는 그 제가 로레아 포트폴리오여가지고 베트남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베트남에도 세미나를 갈 예정이었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못 갔고 이번에는 그레이트에서 진행하는 좀 이제 코리아 트렌드 세미나에 제가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하노이에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호치민이 좋아서 호치민 산다고 해가지고 호치민으로 가서 일단은 강연을 하고 이제 올라갈 계획입니다. 한번 또 3일 동안의 재미있는 여정을 한번 찍어볼게요. 예상보다 빨리 도착을 했네. 여기 주차하면 되는 건가? 자, 우리 H로 갑시다. 가볼까, H로? 베트남 호치민 비행기 타기 전에 배가 고파서 지금 몇 시간 동안 타야 되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편의점에서 지금 먹을 데가 없네. 조용합니다 동네가. 누가 내 남편이지? 진짜 사람 없다. 썰렁하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6시 35분 비행기를 타야 돼서 지금 20분이에요. 6시 20분이에요. 자, 이제 떠날 준비를 좀 이따가 베트남에서 영상을 짠. 베트남은 마스크를 안 껴도 됩니다. 네네네. 기장 교정대. 네, 뭐 짜가지고 짬리를 할 거면은 저기 안경 쓰신 분은 짧은 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저 그런 분이 있다도 뭐, 다 안경 써 갖고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머리 뭐 한 적 있나요? 아예 한 적도 없어요. 어떤 머리인지 라이프 프로는 무거운 날려라. 16번 분 괜찮은 것 같아. 16번. 하고 나와서 한번 머리를 보려고. 머리는 먹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 13번 부르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13번이야? 13번도야. 보이는지 떡에 나 무슨 거 말퍼미 어때? 누가 있었거든? 앞머리가 꽃살이 나 있죠? 그러니까
원장님 4개월 전에 콜드펌 했대요. 네? 4개월 전에 콜드펌 했대요. 아, 네. 혹시 어떻게 됐겠지? 아쉬운 게. 괜찮아요. 제 머리 길이가 근데 제일 괜찮으신 것 같지 않아요? 예. 괜찮으셨어요? 예, 투시 없는데 없는 대로 또 얘기하면서 하면 되죠. 네. 오늘 나오면은 염색을 하고 가면 되는 거죠? 네네. 네네네. 아 이마 투시 없어요. 아 여기? 안 보여. 투시 없. 원래 이거 크로커달리면 좀 투시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도 조금 더 보겠어요? 괜찮은데. 11번이 11번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숱은 많은데. 근데 이마 부분은 거의가 조금 M자이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저기 M자인가 봐요. 그 감안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안해서 해야 되는구나. 3자를 조금 3자 여기를 약간 밀어서. 머리가 엄청 상했는데. 머리 엄청 상했어. 머리 엄청 상했어. 아 그래요? 아 이거 염색 때 안 먹겠네. 여기 검정색 염색했대요. 아, 어두운 거 했다가 밝게 했나? 여기는 안 되겠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분으로 해야겠다. 둘 중에 한 명이지. 아까 뭐죠? 수출한 대회 딱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원래는 소화하려고 했는데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이 많다. 이게 잡아서 소화를 할 거예요. 이거는 프로포스 다음에 이거로 가위로 하고. 그러면 6번, 11번, 15번으로. 네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되면은 꼭 한번 모셔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을 오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설명 어떻게 해? 이게 예전에 우리 한국 미용실 때 호환기 때 그때 느낌인 것 같아도 부럽긴 하다. 뭔가 되게 미용인들이 뭔가 자신감도 차 있고. 열정들 성공, 그러니까 뭐 내일 성공한다 우리는 뭔가 되게 뭐 이런 느낌을 강하니까 부럽네. 눈빛이 틀려, 눈빛이 틀려. 돈 많이 벌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은 드는 거야. 언제 한 번만 앞으로 좀 있을까? 네. 왜냐면은 체인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런 거 개념이 네. 뭐 같은 느낌으로 뭐 까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너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의 막 제가 이거 보시면 아침을 6시부터 9층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층에 네. 드세요. 그레이트는 지금 그래도 기계적으로 따뜻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시술 했고요. 오늘은 정식 이제 공식 세미나를 해야 돼서 이제 지금 아침에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지금 오늘 세미나 갑니다. 오늘 세미나를 끝나야 이제 마음 편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네, 파이팅. 예, 오늘 원장이었고 안에도 저희 그 통역을 도와주시는 놀랬나 봐요, 얘가.
아, 또 비 올라오네. 비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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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끼워주니까 이 상태에서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짱. You're very professional. 아, thank you. 와, 감사합니다. 어, 이지. 와, 뚝딱이다. 어, 떨어진 거 있나 봐. 오. 빨리 이제 하셔요. 이게 훨씬 좋은 명품 브랜드인데.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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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